지난 6일 인도네시아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나가려던 오토바이도 잠시 멈췄는데요. 건물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사람들은 3층짜리 건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3층짜리 건물이 아래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더니 불과 몇 초 만에 완전히 내려왔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생긴 먼지를 뒤덮였고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가족 5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대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웃 주민은 건물이 지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최근 불안한 모습이 보여 안전성이 의심되기 시작했는데 결국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건물 부실 공사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물 건축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